사도세자가 뒤조에 갇히고 며칠이 지난 후 해경국 홍 씨에게 뜻밖의 인물이 찾아옵니다. 대체 누구였을까요? 궁궐에서 급히 달려온 신하였습니다. 해경국 홍 씨의 집까지 다급하게 달려온 이유, 바로 해경국 홍 씨에게 어떤 요청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궁에서 달려온 신하는 정조가 영조에게 석고대죄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도세자가 이대로 뒤주에 갇혀서 죽으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 대신 영조에게 용서를 빈다면 어린 손자를 봐서라도 사도세자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해경국 홍 씨의 선택. 아들 정조를 보내지 않습니다. 와, 거부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 당시 분위기를 보면요, 사도세자에 대한 영조의 대체분 결정은 확고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조를 이제 보호해야 하는데 정조가 들어가서 제발 아버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영조의 반응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정조까지 같이 묻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해경국 홍 씨는 이때 남편을 구명할 가능성을 포기하고 세손이었던 아들 정조를 지키기로 한 겁니다. 남편 사도세자가 뒤조에 들어간 지 약 8일이 지난 뒤 결국 해경국 홍 씨가 설마설마했던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남편 사도세자가 뒤주 안에서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해경국 홍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상은 했지만 또 이렇게 또 들으니까 내 마음이 좀 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후 시아버지 영조는요, 죽은 세자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리고 세자로 복권을 시켰습니다. 남편이 다시 복권됐으니까 해경국 홍 씨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올라오죠. 그렇죠. 사가로 쫓겨나 있던 해경국 홍 씨도 다시 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돌아가는 해경국 홍 씨 옆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정조. 그렇죠. 바로 세손 정조가 있었습니다. 돌아온 궁에서 두려웠을 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영조. 맞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몇 달 만에 바로 시아버지 영조와 마주하게 된 겁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시아버지에게 해경국 홍 씨는 조용히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 모자가 목숨을 보전하는 것은 다 성은이옵니다. 남편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아들 정조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고맙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시아버지 영조 앞에 해경국 홍 씨가 납작 엎드린 겁니다. 해경국 씨가 이렇게 납작 엎드린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아버지 전하, 전하께서 하신 일은 다 정당하고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당신의 핏줄이 남아있는 세손 정조, 이 손자를 꼭 지켜주세요. 그 얘기를 담은 겁니다. 그걸 담기 위해서는 전하의 모든 처분은 정당합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고 저를 다시 복권시켜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이때 해경국 홍 씨는요, 시아버지 영조를 향해 간절하게 한 가지 부탁을 청합니다. 해경국 홍 씨가 한 부탁은 뭐였을까요? 해경국 홍 씨의 간절한 부탁, 바로 아들 정조를 영조가 머물고 있는 궁으로 데려가달라는 거였습니다. 오, 진짜요? 당시 해경국 홍 씨의 시아버지 영조는 경희궁에 머물고 있었고요. 해경국 홍 씨와 정조는 창경궁에서 다시 살게 됐거든요. 해경국 홍 씨는 대체 왜 자신의 아들 정조를 시아버지 영조의 곁으로 보내려고 했을까요? 바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들 정조를 위협하는 이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세손이 왕이 되면 그 아비의 죽음을 방관한 우리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손의 등극을 막아야 합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대처분에 찬성한 신하들이겠죠. 대처분을 찬성한 신하들 입장에서는요,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을 위험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결코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 새 중정께서 왕자라도 생산하시면 새 중정께서 수렴 청정하시면 될 게 아닙니까? 바로 당시 영조에게 51살이나 어린 왕비인 정순왕후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였던 정성왕후가 죽고 나서 영조가 새로 들인 왕비였어요. 혜경궁 홍씨 입장에서는 무려 10살이나 어린 시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아우, 진짜. 자, 그런데 만약 영조와 정순왕후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조에게는 기회가 없어지죠. 맞습니다. 정조를 반대하는 신하들과 새 중전의 압박 속에서 혜경궁 홍씨는 아들의 안전을 위해 대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 진짜 큰일이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조가 시아버지 영조 곁에 가까이 붙어있으면 어떨까요? 안전하죠. 안전해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정조는 이제 엄마를 못 만나는 건가요? 물론 정조는요,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게 종종 무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지켜보는 눈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하고 싶은 말들을 속 시원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자가 가끔씩 한 번씩 만날 때면요, 어린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손을 꽉 붙잡고 노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슬프네요. 정조의 생모란 것 이외에는 아들 정조와 떨어져 지내던 세월 무려 14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776년 영조의 신임을 얻은 세손 정조는 무사히 왕위에 오릅니다. 자, 그런데요, 정조가요, 왕이 되자마자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대체 어떤 선언이었을까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동안 금기시됐던 이름이자 뒤주에 갇혀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존재를 인정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어린 정조의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자식이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거론한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노라고 한 사람. 그렇죠. 네. 사도세자를 죽이는 데 관여한 신하들을 향해 왕이 된 정조가 나직한 경고를 남긴 거였기 때문입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요. 사도세자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나선 정조. 이를 보며 혜경궁 홍씨는 풍비박산난 가정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들 잘 키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혜경궁 홍씨의 인생을 또 한 번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제는 행복한 일만 남았는데 왕이 됐다. 그치? 뭐 있었지?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해보시죠. 홍봉하는 천만 가지 죄악을 다 갖추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극악한 것을 말한다면 곧 임원년에 범한 죄입니다. 혜경궁 홍씨의 친정아버지이자 정조의 외할아버지 홍봉한을 비난하는 상소가 올라온 겁니다. 자, 상소를 올린 이들이 말한 홍봉한의 죄목이 뭘까요? 이문현의 범한 죄는 그 과거 사도세자 때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모년의 범죄는요, 바로 사도세자 처분에 홍봉안이 앞장섰다는 거였습니다. 아, 맞다. 그 대처분할 때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었잖아. 심지어는요, 사도세자가 갇혀 죽은 뒤주를 들인 사람이 해경국 홍씨의 아버지 홍봉안이다. 그러니 반드시 홍봉안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쟁이 심할 때니까 저런 비난을 받을 충분한 구실을 제공한 건 맞죠. 물론 사도세자의 처분을 명한 건 영조였지만 신하들이 조선의 국왕이었던 영조의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 못하죠. 없죠. 영조를 탓할 수 없으니 그 죄를 홍씨 가문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거죠. 자, 그렇게 외할아버지 홍봉안을 저격하는 상소를 본 정조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이모년의 기록은 이미 영조대에 많이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록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애매한데.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외할아버지를 처벌하는 건 정조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부담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을 거듭하던 정조.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정조는요, 외할아버지 홍봉안을 직접 처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피했지만 집안에 드리워진 혐의, 사도세자를 죽인 주범이란 혐의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가문을 향한 계속되는 공격에 홍봉안은 결국 조정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외할아버지를 변호하고 싶었다면 변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조의 마음이겠죠. 정조는 홍봉안이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위기에 처하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영조를 따라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데 음으로 양으로 동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가에 대해서는 뭔가 애증관계도 아니고 증오심이라거나 의문덩어리 이런 식으로 마음이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즉 정조가 외할아버지 홍봉안을 처벌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정치적으로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경국 홍씨는 원통한 마음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알아눕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홍봉안을 저격하는 상소가 올라오고 1년 뒤인 1777년 8월 해경국 홍씨의 간담을 또 한 번 서늘하게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해경국 홍씨의 아들 정조를 누군가 암살하려 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과연 정조를 암살하려 한 인물 누구일까요? 정조 암살 영모 사건의 주범들은 곧 체포되어 신문을 받죠. 저들이 자복할 때까지 형신을 시작하시오. 예! 그런데 영모 사건의 주범들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 나와선 안 될 이름이 나오고 맙니다. 바로 홍낙임. 홍낙임은요, 해경국 홍씨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와, 동생. 그러니까 외삼촌이 조카를 암살을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겁니다. 영모 사건의 주범들은요, 해경국 홍씨의 동생 홍낙임과 함께 정조의 배다른 동생인 은전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얼마 후 삼촌이 조카 앞에 한바른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된 겁니다. 와, 교수님, 해경국 홍씨의 동생이 진짜 정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정조의 암살 기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과연 홍락임이 직접 그렇게 했겠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릴 때 정조와 홍락임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인 서신도 주고받았다는 기록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홍락임 입장에서 볼 때 반대파들에 의해서 그렇게 정쟁에 휩쓸려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정조가 직접 외삼촌 홍락임을 심문한 뒤 내린 최종 판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배. 정조의 최종 판결 한번 보시죠. 전하, 이는 천부당 만부당하신 처사이옵니다. 어찌하여 증언도 없이 수사를 중단하겠다 말씀하시옵니까? 정조의 최종 판결은 무죄. 오. 영모의 직무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오. 하지만 아버지 홍보관에 이어 친동생 홍락임까지 고난을 겪는 상황. 사도세자와 가까이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가문 자체가 혹독한 대우를 받게 된 겁니다. 와. 이후 해경우 홍 씨의 동생들은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 칩거하듯 지내야만 했습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집안은 일이 되었다. 생각할수록 내 몸이 없어져 불효를 사죄하고자 하였다. 해경우 홍 씨는 집안에 닥친 불행이 모두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세자빈이 되면서 집안에 불행이 닥쳤으니 내가 없어져야 우리 집안에 닥친 불행이 끝난다.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해경우 홍 씨는 슬픔을 감춘 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해경우 홍 씨의 삶에 한 줄기 희망이 피어납니다. 1795년 정조가 어머니 해경우 홍 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거든요. 정조가 해경공 홍 씨에게 한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조는 자신의 아들 순조가 15살이 되면 왕위를 물려줄 거고 이때에 맞춰 해경공 홍 씨 친정에 쏟아졌던 여러 가지 혐의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 자기 말고 자기 아들 때? 네. 야. 공식적인 죄목이 없어도 여전히 조정에 많은 신하들은 해경궁 홍 씨의 친정을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해경궁 홍 씨가 꼭 풀고 싶었던 친정의 억울함은 무엇일까요? 아, 아버지가 영조의 편을 든 게 아니다. 그렇죠. 내 남편 사도세자의 죽음은 우리 집안과는 관련 없는 일이다. 해경궁 홍 씨는요, 땅에 떨어진 집안의 명예만큼은 꼭 회복되길 바란 겁니다. 친정이 억울함을 풀 날만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던 해경궁 홍 씨. 그런데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들을 먼저 여인 슬픔을 당하시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혹독한 원통함이 심하여 거의 보존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1800년 6월, 재위 24년 만에 해경궁 홍 씨 아들 정조가 돌연 사망하고 만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해경궁 홍 씨에게는요, 슬픔과 함께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해경궁 홍 씨가 손꼽아 기다리던 그 약속, 친정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아들이 먼저 떠나버린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아들 정조가 한 약속을 손자 순조가 알 수 있었을까? 아, 그러네. 하지만 순조는 해경궁 홍 씨와 정조가 했던 약속을 모르는 상황. 몰라. 자, 이대로라면요, 해경궁 홍 씨의 친정 사람들은 복권은커녕
영영 숨죽인 채 살아갈 처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손자 순조가 즉위하면서 해경국 홍치 집안에 또 한 번 엄청난 위기가 닥쳐옵니다. 흉악한 무리들이 때를 얻었다며 돌아가신 임금의 어미를 이리 핍박하였다. 흉악한 무리들이 정조가 죽자 정조의 어머니인 자신의 친정을 모함하고 핍박했다는 겁니다. 와, 최악의 상황 같은데. 그렇죠. 이때 홍 씨 집안을 공격하는 데 앞장선 인물 누구였을까요? 바로 10살 어린 시어머니 정순 왕후였습니다. 아, 그 정순 왕후요? 왜요?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11살의 어린 순조를 대신해 정순 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거든요. 맞아, 맞아. 그런데 그 정순 왕후도 해경국 홍씨의 친정과 적대적인 세력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 자, 그래서 정순 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한 뒤 홍낙임이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를 들어서 제주도로 유배 보낸 뒤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 참 진짜. 사실 홍낙임에게는 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없던 죄를 만들어서 덮어씌운 겁니다. 또 한 번 홍 씨 집안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만 거죠. 아이고. 자, 그렇다면 이때 남은 해경국 홍 씨의 유일한 희망은 누구였을까? 해경국 홍 씨에게 남은 희망이라고는 유일한 핏줄인 손자 순조뿐이었습니다. 친정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손자인 순조가 이뤄주길 바랐던 것이죠. 자, 그렇게 아들 정조가 죽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순조는 사도세자 죽음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해경공 홍 씨의 친정아버지 홍봉안의 묘를 찾습니다. 왜죠? 자, 그리고요. 손자 순조가 제사를 지냅니다. 어? 이거는요. 홍봉안이 사도세자의 죽음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선언과도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요. 순조는 죄인의 명단이 적힌 문서에서도요, 홍낙임의 이름을 삭제하라 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손자 순조가 이런 명령을 내린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해경국 홍 씨의 비책 때문이었습니다. 해경국 홍 씨는 손자 순조가 친정을 시작하면 할머니인 자신의 한을 풀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경국 홍 씨의 친정에 드러진 혐의를 풀기 위해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였죠. 자, 그래서 해경국 홍 씨는요, 환갑을 맞은 1795년부터 70세가 되던 해까지 10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글을 남깁니다. 이 기록이 바로 한중록인 겁니다. 해경국 홍 씨의 회고록을 통해서 순조가 임오년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할머니 해경국 홍 씨의 친정에 닥친 여러 억울한 혐의들을 모두 풀어준 겁니다. 와, 통했다. 이 모든 것은 해경국 홍 씨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으로 써낸 한중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한중록이 해경국 홍 씨 집안을 위한 책인 거죠? 그런 취지가 강하게 들어있죠. 이 한중록에서는 뭐냐 하면은 자기 친아들인 정조가 그렇게 지우고자 했던, 예를 들어서 사도세자의 그 광증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집어넣은 거죠. 사도세자는 사실 죽을 만했다. 그러므로 우리 홍 씨 집안은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이런 논리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죠. 해경국 홍 씨는 친정의 억울함을 풀어준 손자 순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상, 이제야 할미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소이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해경국 홍 씨는 그의 자신의 한을 모두 풀었다는 듯 자신이 오랫동안 살던 창경궁에서 눈을 감습니다.